워싱턴 여행 2일차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아 더 좋은 영상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국립식물원 보타닉가든, 링컨 기념관, 백악관,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여행 시작점인 국회의사당으로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새로운 영상을 담게 되었네요. 관광객이 어제보다는 많아 보입니다. 국회의사당을 좌측으로 돌아 어제 둘러보지 못한 곳으로 갑니다. 오늘은 왼쪽 미국 식물원을 보려고 합니다. 옆에 어제 본 율리시스 그랜트 기념관과 국회의사당 반사풀이 있죠. 자연 친화적인 식물들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무료 입장이네요. 입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합니다. 어떤 식물을 만나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밖에서 볼 때 조그만 건물처럼 보였는데 안쪽 정원 규모가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코드 정원입니다. 어린이 가족 관람객이 보입니다. 사진 찍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라는 기후 환경이나 테마별로 공간을 분류하여 전시해 놓았네요. 여기 한번 봐야지. 아, 그러네. 여기는 문도 자동으로 열리네요. 지중해에서 자라는 식물이라고 안내되어 있네요. 자라는 환경에 맞추어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여기는 후덥지근합니다. 열대 식물 같습니다. 높이 규모도 장난이 아니네요. 트로픽스라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미국 보타닉가든은 200년 전인 1820년부터 아메리카 대륙의 식물을 채집하기 시작하여 태평양 등수 많은 종류의 표본을 모았다고 합니다. 고목들이 마치 그 자리에 원래부터 있었듯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식물들을 모두 기억할 수 없지만 인상적인 곳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기록해 놓으면 필요할 때 다시 찾겠지요. 오, 여기는 뭐 엄청 넓네. 열대 지역이요. 여기도 열대 식물이 모여 있네요.
높은 곳에서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네요. 핀란드시아 외떡잎 식물 파인애플과 여러 해 사리 식물입니다. 선인장 같은 사막 식물들이 보입니다. 사막 식물들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네요. 지구상의 땅의 3분의 1은 사막으로 1년에 10인치, 254mm 미만의 비가 내리는데 대부분의 사막은 덥고 건조하지만 추운 사막도 있다고 하네요. 이곳은 건조하고 더운 사막 여러 장소에서 자라는 식물들입니다. 모래에서 나는 거예요? 이건 처음 보는 건데? 가시가 있는 스파이키를 식물을 다루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네요. 화산에 의해 생성된 하와이에 도착한 씨앗과 포자는 새, 파도 바람에 의해 옮겨진 최초의 생명체라고 합니다. 하와이에서 사라져가는 식물들을 전시해 놓았네요. 여기는 뭐 습지네, 습지. 아, 저기서. 요즘 이런 환경이 있나요? 습도가 높은 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이네요. 주라기 탐험 고대 시대의 식물들이 있는 원시 정원이군요. 야외 정원에 대한 안내가 있네요. 미국 국립식물원 보타닉가든 아름답고 인상적입니다. 어제는 왜 이게 안 보였지? 아름답네요. 어제하고는 다른 세상입니다. 할까요?
사는 사람들 진짜 그런데 애들 봐, 애들 부모님 봐. 됐다. 오늘도 일정이 빠듯하여 여러 곳을 그냥 지나갑니다. 백악관에 왔습니다. 멀리서 잘 모르겠다. 그죠? 네. 가자. 오늘 왜 문을 닫았어? 오전에는 열려 있었는데. 오후에 통제되었네요. 제2차 세계대전 메모리얼입니다. 링컨 기념관으로 갑니다. 링컨 기념관은 아테네 페르테논 신전을 본뜬 36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는 링컨 대통령이 암살될 당시 36개 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뽑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부동의 1위라고 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기억은 그에 의해 구원된 미국인들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이 신전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링컨 대통령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 담긴 문구가 동상 뒤편에 새겨져 있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관 잠시 들렀습니다. 대각관 오픈되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오늘은 힘들 것 같네요. 맛집 검색하여 식사하러 이동합니다. 이곳은 식당 찾기가 쉽지 않네요.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은 공룡 전시물로부터 희귀한 보석 전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과거로 여행하는 공간입니다. 그죠?
아메리칸 마스토돈은 레머드보다 살아있는 코끼리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멸종하면서 게놈의 독특한 역사는 영원히 사라졌다고 하네요. 6,600만 년 전에서 260만 년 전 포유류가 중심이 되었는데 포유류는 공룡의 멸종으로 열린 환경에서 진화하고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소행성 충돌 이전에 번성했던 북미 서부에서 온 공룡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아래에는 초식 동물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예. 생태계 멸종하기 전 최 마지막 종이다. 실제로 이런 게 있었다네 이제. 이곳은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오픈해 놓은 화석 보존실입니다. 화석을 발굴하여 작업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쥐약이 시대 1억 5,500만 년에서 1억 5천만 년에 살았던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 워싱턴 자연사 박물관은 1910년에 설립되어 약 1천만 개가 넘는 고유의 동식물과 지질학적 샘플을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